오늘 부산과 경남, 전남 세 개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해안권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세 단체장은 남해안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마다 다채로운 역사, 문화자원을 품고 있는 남해안. 하지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발전은 미흡했습니다.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산과 경남, 전남 3개 시도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해안권 3명의 광역단체장은 남해안 시대, 해양관광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급한 과제로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입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남해안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훌륭한 남해안을 아직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해안 특별법을 제출한 수도권 1극 체제를 남해안권 발전을 통해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의 하나가 우리 부산광역시 경남 전남 협력에서 남해안 경제권, 남해안 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관광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해안권을 방문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도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인프라. 제가 목포 오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한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오늘 3시간 반 정도 남짓하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철도로, KTX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로 이걸 당긴다면 아마 경제통합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입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과 KBC 광주 방송은 경남과 부산, 전남 세 개 시도를 오가며 남해안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한 포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KNN 박명선입니다.